남편에게 자다가 딱이 맞은. 너무 세게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8년차 안에 이선희씨 나오셨습니다. 예. 어디를 더듬으셨길래 딱이. 자다가 딱이. 아니, 왜 신혼 때는 좀 이렇게 붙어서 자잖아요. 자는데. 제대로 따기를 정말 정통으로 맞았어요. 정말 그 보통 그냥 이렇게 맞는 따기가 아니라 여기 옆방망이 일명 뒷방망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사님이 잠꼬대가 너무 심해서 꿈에서 누군가랑 싸웠대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을 믿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잠꼬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저한테 눈을 뜨지 않고서 진짜 머리 좋으시다. 그게 정말 순발력이 꿈이었을까요? 자다가 그렇게 정확히 잠꼬대로 뒷방망이를 때릴 정도면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훨씬 더. 아, 왜 그래? 그냥 믿을래요. 근데 그걸 이렇게. 아, 그 우리 이선진 씨 이분도 이제 남부럽지 않게 이렇게 음식을 사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사든가 아니면 외식하든가. 그렇죠. 일주일에 한 5일을 외식했다고 들었어요? 아니, 왜냐면, 아니, 음식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잘 하는데. 그런 말 들어보세요. 잘한다? 잘한다? 잘 해. 할 줄은 알아. 근데 하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요 밤샘 촬영을 하는 것보다 음식 2시간 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이상하게 그거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고 힘들어. 그래서 그냥 아,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하느니 사먹자. 뭐를 사먹어요? 사먹는 것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 밖에서 먹는 거는 주로 쌀국수? 이런 거. 쌀국수요? 쌀국수를 거의 막 일주일에 10번 사먹은 적도 있고. 쌀국수는 그래도 쌀로 만든 것 같아요. 밥이다? 그런 생각하고. 밥 대신 쌀국수가 그나마 좀 덜 미안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하루에 4-5끼를 먹거든요. 그 끼에는 아까 말한 그 조금의 간식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만약에 출출하면 저녁 때 돼서 아, 나 오늘 벌써 5끼나 먹었는데 그만 먹어야지 이렇게 자제를. 그러니까 근데 한석희 씨나 김원희 씨는 그런 식으로 몇 번 도전해봐도 네. 나 아까 아이스크림 먹었어 그건 한 끼야. 웃기고 있네. 그게 무슨 한 끼야? 밥을 먹었는데 쌀을 먹어야지. 아니, 안 돼.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안 믿어. 저는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만 먹어요. 그래서 찌는 거야. 그래서 살이 찌는 걸 먹는구나. 그래서 찌는 거야. 충격이다. 충격이다.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한 끼 두 끼 먹어요.